안녕하세요. 한비TV 한비씨입니다. 네, 오늘도 모험을 더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. 아차로 시작했고요. 적들이 공격하고 있었네요. 새로운 스킬 멀티에러를 또 배웠습니다. 스킬 방향을 맞춰서. 오호, 뭐야. 대포에 들어간다고? 말도 안 돼. 날아갔네요. 아, 저긴도 대장인 것 같아요, 느낌이. 네, 열심히 쌓아보죠. 니아가 많이 도와주네요. 에너지가 300이나 나네요. 피하는 게 나을 것 같아요. 왜 피하는 게 나냐면, 돈을 열심히 먹습니다. 부화하나요? 부화시키면 탈것 같은데. 퀘스트 시작합니다. 각성을 하죠. 자는 친구를 깨우는 거야. 피치의 발자국 합니다. 스킬을 써서 스팀 소자를 공격합니다. 오늘 또 모아주죠. 제 가죽 갑옷을 얻었습니다. 뭐야? 타고 다니는 건가? 역시 위에 앉았네요. 먹을 거 배달하는 건가요? 몬스터한테 죽는 건 아니겠죠? 장원 주인과 대화를 합니다. 오래된 조각상이네요. 조각상을 관찰해 봅니다. 장원의 의뢰를 실시하는데요. 엿들어 봅니다. 냥냥. 주변을 조사하죠. 포크캣을 쫓습니다. 되게 조심스럽게 움직이네요. 이렇게 오 실버를 꽤 많이 얻었어요. 지도를 땄습니다. 네, 지도가 잘 보이네요. 수리 붙인 지점으로 달려갑니다. 기록해볼까요? 광석 캐듯이 캤어요. 다른 친구가 배달되네요. 마지막 지점으로 가봅니다. 더 켜보죠. 찾았습니다. 성원석을 더 장착했죠? 술을 찾았다고 말씀드리죠.
네, 한비TV 여기까지 했는데요. 다음 시간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 안녕. 구독, 시청, 후원 많이 해주세요.